서울시가 서울 생활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생활권 계획을 완성한다는 건데요. 앞으로 달라질 서울의 모습 미리 만나보시죠.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생활권 계획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를 모두 5개 권역, 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묶었습니다. 주민을 위한 도시개발로 도시계획 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참여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외되는 지역 없이 균형 성장을 실현을 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 관심으로 같이 만든 서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생활권 계획은 도시 공간과 산업 일자리, 주거 정비 등 모두 7가지. 도시 공간적 측면에서 수색 복합 역사와 경의선 상부를 활용해 영상, 미디어, R&D 기능을 확충하고 청량리역의 복합 환승 역사를 통해 교통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또 신촌 일대를 대학과 연계해 청년 창업의 거점으로 키우고 가산 주벨리를 산업, 패션, 제조업 등이 기반이 되는 창조산업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산업 일자리 방안과 홍은동과 성산동 일대에 1인 가구와 어르신들의 주거를 위한 공유주택을 도입하는 주거 정비 방향 등이 제시됐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별다른 모니터링이 없었던 현재 상황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실시합니다. 두세 개 좀 낙후 지역을 좀 선정을 해서 실제로 지역균형 개발이 실제로 이제 우리 생활권 계획에 따라서 얼마나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30년까지 서울 생활권 계획을 완성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생활권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